다음 소식입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임현수 목사 석방 소식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일본을 거쳐 캐나다로 입국하는 일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캐나다 안명찬 선교사님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봅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명찬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말씀드린 대로 임현수 목사님 소식 얼마나 기쁘게 들으셨습니까? 가족들은 물론 임현수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큰빛교회 성도분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는데요.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임현수 목사님은 12일 토요일 캐나다에 도착을 했고요. 꿈에도 그리던 가족들과 눈물의 상봉을 했습니다. 네. 임현수 목사님은 기도로 동역한 전 세계의 수많은 교회들과 토론토 커뮤니티와 단체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을 전했고요. 그동안 마음을 모아주셨던 교계 인사들과 한인단체, 언론단체, 사회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네네. 큰빛교회 성도님들은 임현수 목사님이 무사히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결과였으며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며 무척 기뻐했습니다. 주일 3부 예배에 참석한 임현수 목사님은 축도로 예배를 마감하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감격의 예배를 큰빛교회 성도님과 함께 드렸습니다. 네.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지 그 예배가 어땠을지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동안 캐나다 정부에서도 꾸준히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캐나다 트뤼도 총리는 8월 10일 새벽 1시에 성명을 통하여 캐나다 정부는 임현수 목사님의 석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으며 특히 캐나다 정부를 대신해서 임현수 목사의 석방에 애써주신 스웨덴 측에 감사를 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트뤼도 총리는 특사를 파견하기까지 수많은 교회들의 눈물 흘린 기도가 있었고요. 사회적인 호소와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장후의 기도에는 언론계뿐 아니라 캐나다 사회의 정치권에 큰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네네. 특히 정치권에서는 한국 출신 캐나다 연방 상원 의원인 예나 마틴은 여러 번 기자회견을 통하여 캐나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임현수 목사의 석방에 나서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큰빛교회 성도들은 매일 저녁 9시 임현수 목사님의 석방을 위하여 기도해왔고요. 이런 총체적인 노력과 협력이 임현수 목사님의 석방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네, 그런 모든 노력들이 있었기에 모두가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는데요. 임현수 목사님은 석방되면서 북한 주민을 잊지 말아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으셨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앞으로 북한 문제 등 해결할 많은 문제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임현수 목사님께서 북한 주민들을 잊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잘 유념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 문제에 관한 정치적인 사안들은 정치권 인사들이 지혜를 동원하여 잘 풀어갔으면 하고요. 네.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잘 실천해 나갔으면 합니다. 북한 동포들을 돕는 일은 선교적 차원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고요. 교회는 정치와 종교를 지혜롭게 구분하여 북한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는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네. 임 목사님이 30kg 이상 몸무게가 줄었다고 하던데 먼저 건강 회복부터 잘 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임 목사님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성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